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의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키티사입니다. 수요를 조사할 때에라고 하는 백성의 수요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문인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수요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인구수를 파악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키티사 에 로시라고 하는 그 문장을 직역을 하면 그 머리를 들어올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머리를 들어올려라. 그런데 그 머리를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머리수를 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신 예수아를 우리가 들어 올리는데, 예수와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개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방문하고 찾아가고 돌보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질병이 없게 하라.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염병, 온역,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생명의 속전을 바쳐서, 그래서 너는 찾아가서 그 머리를 들어 올리고 또그 개수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하라.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을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의 주변에 계신 분들, 그냥, 어쩌면 그냥 지나치고 타인이라고 생각했던 뭐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의 건강이 나의 건강과 또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누가 뭐 체온이 1도, 2도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이 무슨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빚을 진 자이다.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하여서 또 그가 우리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반세계를 바치라고 하시거든요. 그 반세계를 무엇이냐면 성소의 세길로 이게 코페르 나프쇼라고 하는데 코페르 나프쇼는 그 생명에 대한 완전한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생명의 반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훗날이 되면 레위인들이 세워지는데, 그 레위인들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레위인들이 회막에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성소의 세길로 반세겔씩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고 다 누구나 균등하게 반세겔씩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과 생업을 다 뒤로 한 채로.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하는 그 일들을 원래는 나와 나의 아들들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레위인들이 이걸 대신해 주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그 일들을 할수 있게끔 또 육체로 섬기는 것이 이제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쁘게 그들의 소유를 연보합니다. 헌금하죠. 우리가 지난 주에 이 브레드 TV에서도 이스라엘의 4분의 1이 아주 빈곤층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요. 그런데 이방교회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해야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빚진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반세계를 내는 것이고 생명의 속전으로 내 생명이 드려질 것에 대해서 저들의 생명이 드려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머리를 붙드는 일, 또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부림절의 절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림절의 절기에서부터 이제 각 회당이나 또 성전에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그러한 헌금함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까지반세계식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 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이죠.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 와께서는 반세겔 그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엉격글에 대답한 것이 우리 선생님도 반세겔 낸다 내가 내는 것 같았는데 근데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이제 가서 여쭈었을 때에 예수께서 시모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되고 헌신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이 또 타인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와께서 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그 상징적으로 깊은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유명한 베드로 물고기 사건이죠. 베드로 물고기 한 마리에서 한세 개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니까 이 성소의 세 개를 왜반세 개를 얻는지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뭐 반세계를 내라고 뭐 반세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세계에 대하여서 이게 이 곡식 나달갱이와 같은 그이금 단위가 있습니다 그걸 계라라고 하는데 이 반세계는 10계라입니다 그러니까 10계라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항상 반세계를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도 가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와서 각각의 반세개를 반세개를씩 그 배에서 꺼내와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세 개를 한 물고기의 배속에서한세 개를 꺼내서 너와 나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가져다가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어떤 완전한 하나가 이제 반으로 쪼개어진 것이죠. 여기에서도 그그 그 쪼개다라고 하는 이 반세계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트라고 하 해서 둘로 쪼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 둘로 쪼개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반세계를 내모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반과 반이 만나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반세계리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의 충만함이 또그 반세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원류맨의 성취이고요. 베드로 물고기도 그 원류맨의 상징과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드는 것은 서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붙들어야 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머리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한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 숫자 여러 가지 그 여러 머리들을 머리 수를 세라. 이게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수함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그 머리를 들어올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키티사 에트로시. 여기서 로시도 머리들이 아니라 한 머리, 그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이신 예수아를 우리가 함께 들어올리는 것. 그것은 서로를 생명의 은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 영적인 것에 말씀에 대하여서 그 피에 대하여서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공교한 장인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성막을 정말로 완성해가는 실제적으로 완성해가는 예, 그러한 공교한 장인, 또그 장인의 어떤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살렐은 유다지파의 사람이고요.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살레를 살펴보자면 유다 지파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리맨적인 관점으로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이 오홀리압은 그이 단지파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갑자기 이방으로 들어가서 사라졌잖아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고 뭐 어떤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뭐 한국의 이 단지파가 우리 민족이다 우리가 뭐 단군지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파랑 연관을 지으시기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그 어떤 고증적인 실증적인 그런 증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단지파가 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열방으로 들어간 어떤 첫 번째의 지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한 장막을 세워나가기 위한 공교한 장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부르시고요. 유대인 이그 오홀리압은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고요. 또이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장막 그러니까 오헬 아브 이렇게 되는데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 회막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막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올리압이죠. 오올리압의 아버지는 단지파 아이 사막인데요. 아이 사막은 무엇이냐면 아흐가 이제 형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사마,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메크. 사메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버티다, 지탱하다, 지지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버텨주는 형제, 아주 의지가 되는 형제, 버팀목이 되어주는 형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교회로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렇게 지지하고 항상 기댈 또 버텨줄 그런 형제가 되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였다.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마하샤바라고 하는데요. 이 마하샤바 하샤브, 이렇게 되는데, 마하샤바라고 하는 것이 정교한 일이고, 하샤브도 여기서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교한 일에 대한 아주 예술가적인 그러한 고안, 간구, 뭐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더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수준껏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공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뭐 이쯤에서 뭐이 정도 하고 말지 뭐, 그냥 시키는 일이나 뭐 하지. 이것은 이제 노예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뭐, 그냥 내가 그 정도 할수 있는 선에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내 수준에 맞게. 이게 아니고요. 이걸 훨씬 더 넘치도록 하는 어쩌면 예술가적인 어떤 경지로 이걸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갈망이 바로 마하샤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교한 일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그 장인의 영성입니다. 제가 브레드 TV에 가서 늘 감동하는 것은 마치 부살렐과 오올리압처럼 김종철 감독님과 또 젊은 스탭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장비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보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항상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카메라 각도나 조명이나 여러 가지 배경이나 또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어설프지 않게 더 공교하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애쓰면서 또 애타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정말로 공교한 장인들이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빛의 장막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원유맨이라고 하는 이 빛의 장막을 광야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이걸 그냥 대충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인 관점을 이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냥 대충 뭐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게 중요하냐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찍어서 올리면 뭐 어설프더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tv가 지난 시간 동안 아, 정말로 헌신하면서 어떻게든 그 일들을 공교하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어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어 종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함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머리를 붙드는 그 예배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께서도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넘치도록 하는 것이고요.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또 남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넘치도록 하는 것이 예술적인 경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에 있어서나 또 삶에 있어서나 뭐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뭐 전업으로 살림을 하시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로서 하나님의 정교한 일들을 고안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오올리압과 부살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는 그러면 안식일을 공교한 장막으로 세워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간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고 이 언약을 주십니다. 31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장막을 우리가 공교하게 세워나갈 것에 대한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부살렐과 오울리압처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안식일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머리를 붙드는 일인데 모세가 지금 신해산에서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 모세가 저 깊은 산 속에 절벽 속으로 들어갔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40일 있다가 온다. 이렇게, 뭐,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들어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나왔으면, 우리가 이게 한달 넘어갔으면요, 이게 그냥 실종됐거나 사망했구나. 이렇게 짐작하지 않습니까? 주례육기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의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다시 모세가 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와 그 하나님을 대체할 가짜 하나님과 가짜 모세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금송아지 숭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재림과 종말론의 부재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이 없으면요, 우상숭배로 치닫,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더디 오시고 또, 어... 당분간은 안 오실 것 같은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지금 현 세대 가운데서는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면 방자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더디홀이라고 하여서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포악함,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타락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전에 이 노아의 홍수에서 어, 건져낸 그 노아와 그의 가정들처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모세의 간절하고도 집요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요 백성들을 살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34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보면은 32장 11절에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진멸될 그 위기에서 그 기로에서 또 백성들을 살린 것이 무엇이냐?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진영 이쪽에서 저편까지 계속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와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예수와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베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베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이 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항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으로 베어내야 될 것들을 베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살려 주셨잖아요. 진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서 이렇게 기도가 멈출 법도 하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장인들이 그 장막을 공교하게 만드는 것이나 모세가 이 중보기도를 정말로 집요하게 하는 것이 이 공교함의 기도를 공교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쯤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셨고 아뭐 그러면 됐다. 우리도 너무 큰 죄인인데 뭐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그 공교한 기도와 공교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였으면요.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가르치고 너희가 왜 잘못됐는지, 이거 왜 잘못됐는지, 앞으로 뭐가 문제인지 뭐뭐 뭐 주동자들을 또 색출해 내고 뭐 주동자가 자기 형인과 그그 그 주변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백성들의 잘못 백성들의 이 타락과 우상숭배를 백성들의 어떤 자성,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회복으로 그것을 그 전체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서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하라고 하는 것에서 더한 발짝 나갑니다. 아 그래서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1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서 동행에 대한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그래, 그래 내가 허락할 테니 그냥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동행에 대해서 주님의 직접적인 동행에 대하여서 간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아를 엠마오로 가는 그두 제자가 그 예수아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간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우리와 함께 여기서 떡을 떼십시다. 이 간청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더 나아가서 더더더그 공교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행에 대한 배수의 진을 치고요. 다음으로 이제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럴 때원하건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아 놀랍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게 은총을 입었건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뭐 교육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이 뻣뻣한 목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소서. 우리의 이 목이 뻣뻣한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 백성들이 다시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은총을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보면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기도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밤낮 부르짖는 이 공교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이 공교한 장인과 같이 정말로 그 장막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더 더 잘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기도를 그렇게 쌓아올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막을 그렇게 공교하게 쌓아올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기도에 더 다음 단계를 다음 단계를 주님의 임재를 더 공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인들이 되시기를 간구의 장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